여기 오셨을 때 네. 준비물이나 짐 네. 같은 거는 어떻게 챙기셨어요? 별다르게 준비는 딱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거, 옷 같은 거 챙기고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샤오미 멀티탭. 다른 거는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그건 무조건 사야 된다 해서 그것만 딱 준비했던 것 같아요, 준비물로. 준비하니까 많이 유용한가요? 네, 호주에서도 사실 너무 유용하게 썼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워홀 끝나면서 다른 사람을 주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산 거였는데 그건 진짜 핫템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불편할까요? 그 이제 어댑터라고 하나요? 네. 그거 변환기? 네네. 그것도 사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코드가 다 한국 코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변환기를 여러 개 구입하거나 좀 그게 안 맞으면 이게 터질 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샤오미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 코드 꽂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뉴질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꽂는 것도 있고 아 멀티탭에 그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USB 선만 꽂는 충전 꽂아서 충전도 할 수 있어요. 오, 되게 유용하네요. 되게 저렴해요. 이 정도면 샤오미에서 아, 진짜. 뭔가 하나 협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블로그에도 썼거든요.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 꼭 사가라고. 아, 오, 좋다 좋다. 그러면 잡은 지금 바리스타를 네.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처음에 뭐 어떻게 지원을 하셨어요? 막 CV를 직접 돌렸는지 아니면 뭐 인터넷 지원을 했는지. 저는 약간 운이 좋게도 호주에서 만났던 바리스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일하는 카페에 딱 자리가 났어요. 제가 딱 왔었을 때.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제 바로 그렇게 들어간 케이스? 오, 되게 특별한 네. 케이스네요. 그러면 그 호주에서 바리스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뭔가 이런 인맥 이런 네.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때는 직접 일을 구하셨는지? 직접 일도 구해봤었고 네. 근데 일했던 직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헬퍼를 갔다가 헬퍼가 조금 잘 돼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헬퍼가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빵꾸 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 캐주얼로? 네. 네. 딱 하루 가서 일 도와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또 거기에서 한 2주 뒤인가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던 헤드바리스타 분이 그 CV 한번 가져와 볼래요 해서 CV 내서 매니저 만나가지고 네. 아 그래 너 그럼 일해 이래서 매니저가 되게 쿨하게 CV 직접 이렇게 가서 워크인으로 네. 가서 이렇게 내본 적 있으세요? 네, 워홀 처음 갔었을 때랑 해가지고 문장 달달 외워서 Are you guys hiring barista?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직접 가서 냈을 때 네. 매니저를 찾아서 직접 냈어요? 아니면 거기 있는 직원한테 그냥 물어보고 낸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한테 주다가 안 되겠다 매니저한테 직접 줘야겠다 싶어서 매니저를 찾아서 매니저한테 최대한 건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느낀 게 멜버른에서 일을 했을 당시에 그 일하는 카페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CV를 건네주고 가곤 했었는데 일하는 직원들한테 주니까 그냥 대충 이제 철학 같은 데 넣어놓고 잘 매니저까지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좋은 꿀팁이네요. 저도 네. 처음에 카페잡 하고 싶어서 CV를 일단 막 도서관에서 막 한 10장, 20장 네.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만 다닌 적 있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기가 너무 막 가슴이 진짜 심장이 막 둥둥둥 뛰면서 절대 말을 못 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이 힘들지 네. 하다 보면 또 철판 깔고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네, 없죠, 없죠. 인터뷰 때는 보통 어떤 질문들을 많이 여쭤보던가요? 일 얼마나 해봤냐, 뭐 할 수 있냐 그냥 되게 기본적인 거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들은 이제 트라이얼 문화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트라이얼 한번 해보자 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정보들을 물어보고 네. 네, 네. 트라이얼 날짜 잡는 게 약간 인터뷰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제 그럼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네. 계신데 손님이 뭐 어느 정도 네. 있는 카페예요? 규모가 큰가요? 작은가요? 제가 여기 지점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완전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고 네. 한 곳은 브런치 카페인데 거기는 규모가 조금 커요. 네. 그러면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네네. 손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커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나요? 브런치 같이 하는 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네. 바쁘면 거진 커피만 만들고 뭐 안 바쁘면 이제 주문도 받고 하는데 거기는 브런치가 주다 보니까 대화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보통 근무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들이랑 오며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 네. 보통 이렇게 막 안부 물어보고 네. 그러나요? 처음에 이제 뭐 여기 당연히 하는 것처럼 뭐 How are you 이런 거 네. 하다가 이제 여행자 같이 보이면은 너 혹시 여행 왔니? 아 먼저 나래님이 네. 그분한테 손님한테. 네네. 오. 그러니까 원래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일하면서. 오. 손님들이랑 노가리 까는 걸 엄청 좋아해요.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오늘 바빴니? 이런 거 물어보면서 네. 한 두어 마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뉴질랜드 왔을 때 그 How are you라는 말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한국 사람들끼리도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따지고 보면은 뭐 정말 건강하고 잘 지내셨는지라는 뜻이 안녕이란 단어에 있다고는 네네.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정말로 진심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진 않으니까 네. How are you라는 것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네. 건데 한국하고는 다르게 한국은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로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How are you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안부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왜 How are you라고 물어봐야 되지 하는 너무 까탈스럽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네. 그리고 이제 너무 한국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게 지금은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외국인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막 서울 쪽 가지 않는 이상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인들하고는 저 눈 맞추고 얘기 되게 잘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눈을 보면 뭔가 내가 말하는 네. 감정이 저 사람한테 전달이 잘 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How are you 건네면 답변이 돌아오고 그럼 거기에 또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좀 긴장감이 네, 되게 영어 못할 때 엄청 네. 떨렸어요. 물어보면 어쨌든 나도 뭔가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하와이 하면은 이러고 끝낼 수는 없는 맞아, 맞아. 곳이니까 그걸 이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가는 대화 주제도 너무 우리의 생활하고 딴판이니까 맞아 맞아. 제가 만약에 직원으로서 손님한테 하와이 했는데 손님 좋았다고 막 갑자기 주말에 낚시 갔다 왔대요.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렇구나. 이거 외에는 제가 뭐 여기 있는 물고기 종류를 알아가지고 네. 무슨 고기 잡았어? 몇 센치야?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맞아 맞아 처음 오버를 할 때는 되게 저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찔하네요 지금 또 생각하니까. 일할 때나 네. 생활할 때 영어를 사용할 때 네. 불편한 거 있으세요? 막 일하면서나 생활하면서 쓰는 영어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쓰는 말 맨날 똑같고 내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눈치껏 알아듣게 되고 약간 소통의 문제는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복합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제가 그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네, 저도 한국에서 네. 개그 하거든요? 그쵸? 근데요 이게 영어를 못하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네, 네, 네. 말수도 되게 좀 줄어들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되게 말 많고 나 너 웃기게 해줄 수 있나 네. 약간 진짜 개그 욕심 많은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웃기지? 그러니까 우리 막 말드립 같은 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이보다 이가 좀 더 센 사람으로서 네. 원래는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놀고 그러면 네. 에너지가 항상 남아있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집에 돌아오면 기가 다 빨려가지고 거의 막 지쳐서 막 잠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네.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이 아니고 하루 종일 손님들이랑 얘기를 하는 잡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이 힘들까? 왜 이렇게 집에 오면 쓰러져서 잠만 잘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네. 계속 뇌를 굴려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은가 보다 내 생각보다 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를 하는데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계속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사실 집중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귀를 뚫고 들어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막 옆 테이블 얘기 점점 막 듣고 아직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좀 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됐지만 네. 전반적인 뉴질랜드 생활을 리뷰를 해본다면 살다 보면은 사라지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결론은 났어요, 최근에. 최근에. 한 2, 3주까지는 왜 이렇게 재미없지? 우울할까? 왜 이렇게 이 나라는 나한테 자꾸 시련만 주는 거지? 너무 이제 할 게 없고 이랬는데 그런 좀 우울 시기가 끝나고 나서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랑 친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버스나 페리를 타고 여행을 간다든가 뭔가 그런 자연을 마주한다면 아 뉴질랜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 안에서 오클랜드라는 도시 안에서만 워홀을 즐기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뉴질랜드가 듣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커버를 치자면 지금 뉴질랜드 제일 날씨가 안 좋을 때 겨울을 시작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뉴질랜드 겨울은 정말 일주일에 7일 비가 계속 오고 차가 없으면 어디 이동하기 너무 힘들고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고 네, 정말 네, 최악의 시기에 오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이제 네. 좋은 날씨밖에 안 남았거든요. 솔직히 네. 이제 여름 되면 거의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주의 미리 드리면서 앞으로 워홀 이제 네. 점점 오실 분들이 네.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워홀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 떠나시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아 그냥 고민하지 말고 네 고민하지 말고 초기 정착금 가능하면 많이 들고 오시고요. 여유롭게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여유롭게도 시작을 해봤고 없이도 시작을 해봤어가지고 그 차이가 너무 명확해요. 왜냐면은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가능한 돈을 많이 들고 오시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네. 사람들도 있고 휴학을 네. 하고 가는 게 내 인생의 낭비가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네.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일을 하다가 내가 퇴사를 하고 오후를 가는 게 맞나 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많이 고민해보고 워홀이 되게 좋은 선택인가를 많이 고민해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적으로.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사실 좋은 경험이긴 한데 이게 마냥 100%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보통은 한국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 경험이 그러니까 때때로 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 워홀이 독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점이요? 호주 워홀을 끝나고 네.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에다가 경력에 이제 호주 워홀 하면서 했던 일들도 적었었는데 네. 그게 조금 독이 됐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23이었었거든요. 워홀 갔다 오셨네요?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셨는데 이 사람은 또 떠날 수 있을 거 라는 그게 딱 잡혀버리니까 쉽지 않네. 고용주 바이 고용주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맞아요. 좋게 봐주는 사람도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워홀 오시는 분들 네. 중에 나래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인사해주시고 유튜브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채널 네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좋은 나래. 제 이름 나래거든요. 그래서 약간 너무, 말장난처럼. 너무 센스. 봐봐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데. 이렇게 재미없어요. 이렇게 나래님 유튜브 채널도 많이 방문해서 구독도 해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